안녕하세요. 2학년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가는데 앞부분은 좀 이제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뭐 배울 부분은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진행을 하고요. 빼먹으면 불안해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좀 이제 그 신경 써서 봐주세요. 고1에 내신 부교재를 그 작업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 교재명 범위 알려주면은 알려서 이쪽으로 하든가 그럼 댓글 써도 돼요. 밑에. 그러면은 나중에 그 보내준 분한테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뒤로 바로 가서 바로 가는데 글의 목적이니까 글의 목적에서는 그다지 그 변형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가치가 좀 낮다고 그냥 넘어가면 좀 불안할 테니까 굳이 짜낸다 그런다면은 문법 저급형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가보죠.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분을 빼놓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자면은 뭐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쉬우니까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할지라도 뭐 여기쯤인가 여기였던 것 같네.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봅시다. 우리 부인하고 내가 have lived 그러니까 살아오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죠. 이 아파트에서. For the past 12 years.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으로 간다 치면 여기서는 have lived가 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서는 for 때문에 그랬습니다. for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형이 나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부부가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는 최근에 renewed our lease.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renew라는 얘기는 갱신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잖아요. 이런 계약으로. 이런 계획으로 했잖냐 하는 거죠. 어떤 개냐면 to stay for another year. 그러니까 1년 더 살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In this week. 여기는 however가 있다고 보세요. however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내용상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실제 이 연결어가 없다 할지라도 반전되는 부분을 안다 그런다면은 글이 어디에 들어갈까 하는 순서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문산 문제로 낼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에 my wife's health has taken a dramatic turn. 여기서는 turn이 지금 변화를 나타내죠. 그냥 나쁜 쪽으로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부인의 이 몸이 take turn이죠. take turn. 그러니까 되돌아섰다 하는 건데 나쁜 쪽으로 악화됐습니다. 극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it's now apparent 대체하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we must move to assisted living facility.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이제 빈칸 문제는 아닙니다. 빈칸형이 아닌데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퍼시빌티라는 얘기는 편시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그 시설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이러는 곳. 여기서는 인 위치가 되겠죠. 원래는. 인 위치가 현재 변한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을 낸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She can receive the help she needs. 그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As long time resident. 우리가 이제 장기간, 여기서 long time이라는 것은 이미 12년 살았으니까, 그죠? 장기간에 이 거주자로서 I'm writing. 이 부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그죠? ask. 여기서 ask 다음에서는 대신하에 대해서는 if나 whether가 나오면 안 된다. if나 whether는 묻는 게 되고요. 여기서 ask가 여기서는 뭐냐 하면 요구하다예요. 요구하다. 그래서 요구하다 뒤에서는 반드시 원형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hould.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동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신 나온다 하는 거. 이 부분. 그래서 문법으로 낸다 치면은 문법 가치가 전반적으로는 낮아요. 근데 문법으로 낸다 치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내냐면은 이 부분에서 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릴리스는 풀어진다 해서 수동형이 되면서 원형이 된다 하는 거, 대시된다 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new lease, 그래서 새로운 계약에서 우리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예, 글의 목적은 이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 소수령으로 나온다 치면은, 근데 이렇게 내면 고 인력 문제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으로부터 좀 우리가 풀려졌으면 좋겠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자 합니다. It would be a substantial hardship on us.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Substantial이라는 건 아주 중대한이죠. 중대한이고 사람이 처해 있는 것이 hardship이라는 걸 알겠죠. 이게 이제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turn worse의 개념이 여기서는 worse한 상태가 된 게 hardship으로 간 겁니다. 우리에게 뭐에 하는 것이냐면은 이시 가족 투이아가 진조가 되나요? 그래서 pay for this apartment as a reason a city living facility. 그래서 이제 그 보양시설로 보세요. 그죠? 보양시설 뿐만이 아니라 해제했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비용까지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무지 힘들 것 같다. 서비스는 본질적인이라는 편인데 아주 엄청나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We very much appreciate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Your consideration 당신의 고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경우 이 편을 이제 종종 쓰는 거죠. Appreciate for us 그래서 consideration for us 우리에 대한 고려를 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In this difficult time, 이 어려운 때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좀 빨리 소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는 건데 look forward to ing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그래서 억지로 짜내는 문법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게 목적이고 이게 이유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랬을 때 결국은 이 부분을 빈칸 이런 식으로 양쪽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수능 유형하고는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워낙에 문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